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나면 매번 깜빡하고 추가하지 못한 장면들이 있는데요. 유리창 로봇 청소기를 소개하면서 제품 특징만 나열하고 정작 청소가 되는 모습은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그래서 그런지 청소가 얼마나 깨끗하게 되는지를 묻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샤오미 로봇 청소기로 유리창이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이번에는 세정제가 아니라 식기세척용 세제를 물에 조금 풀어서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들어있는 세정제는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어서 걸레를 물에 적셔서 청소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세제로 한번 그리고 물로 한번 총 2번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행히 안방 유리창을 청소하지 않아서 비교 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창문을 보면 상당히 양호해 보이는데요. 유리창 얼룩이 영상에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가까이에서 찍어보면 뿌옇게 쌓인 얼룩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청소를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죠. 세제를 푼 물에 걸레를 먼저 적시고 청소기에 씌워주세요. 그리고 안전로프를 단단하게 잘 달아주면 청소 준비가 완료됩니다. 바깥쪽 유리창을 닦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버튼 누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원 버튼을 먼저 누르고 청소기를 유리창에 밀착시켜주세요. 이제 전원선이 들어갈 만큼 창문을 살짝 열고 리모컨을 사용해서 청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리모컨 수신부가 뒷면에도 있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도 리모컨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청소가 시작되는데요. 저는 조금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두 번 닦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중에 다른 명령을 내리려면 일시정지 버튼을 먼저 누르고 원하는 다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청소를 다 하기 때문에 청소를 잘하는지 살펴보기만 하면 됩니다. 1차로 청소를 마쳤지만 먼지들이 때처럼 뭉쳐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2차 청소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걸레를 깨끗한 물에 적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유리창을 닦아보겠습니다. 확실히 창문이 깨끗해졌죠. 결과가 눈에 바로 보여서 만족도가 아주 높고요. 청소하기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깨끗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가까이에서 보더라도 전에 보였던 얼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창문이 심하게 지저분하거나 초대형 사이즈라면 걸레를 바꿔가면서 3번 이상은 청소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청소기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창문을 보면 알겠지만 모서리 부분은 청소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요. 청소하는 부분이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쉽게도 각진 모서리 부분은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 불량이 발생하면 판매자와 대화를 통해서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한참 사용 중에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있는 방법도 교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직구 제품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이 제품이 8.5cm로 지금까지 나온 제품 중에 가장 얇게 나오기는 했지만 아파트 펜스가 이보다도 좁아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3중창인 경우에는 유리창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매하기 전에 우리 집 창문과 펜스 사이의 거리가 9cm 이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샤오미 유리창 로봇 청소기는 강한 흡입력으로 유리창에 딱 붙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손으로 청소를 하는 정도의 효과로 유리창을 닦아줍니다. 웬만한 얼룩은 모두 제거가 가능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쌓여서 손으로도 청소가 안 되는 얼룩은 로봇 청소기로도 방법이 없습니다.
유리창 청소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유리창 하나만 깨끗해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